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요청한 자료 요구에도 후보자가 마음대로, 자, 보십시오. 이게 보면, 자,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해서 이 요청을 교육부에 했는데요. 그게 후보자의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재임 시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내부를 교육부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이게 후보자가 이래 꺼갖고, 저희들이 일시 제출처, 금액, 지출 용도 등을 줄라 했는데, 후보자가 꺼갖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총건수, 그 다음에 총액, 요것만 주라. 이거 후보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갖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육부에 요청을 하면 교육부가 줘야 되는데, 개인정보 보호라는 비명하에 본인이 이게 꺼갖고 내가 제출한 자료를, 국회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국민이 보좌하는 자료를 개인이 꺼서 이렇게만 주라. 이게 과연 무슨 상황도 아니고 청문회를 받으러 온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본인이 지시하러 왔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위원장님 참조하셔서 이 청문회를 과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박재호 의원님으로부터 지금 자료를 받아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굉장히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회의 권위를 안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오셔서 여당 의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지금이야 지금 확인을 한 건데요. 이 각 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이 후보자 측으로부터 옵니다. 교육부로. 그런데 지금 박재호 의원님께서 제출 요청을 하셨던 자료는 전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였냐면요. 후보자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시절 이사장 재임 시에 업무 추진비 집행 세부 내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 관한 내용도 아니었고 후보자의 직접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요청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거기에 줄을 긋고 일시 지출처 금액 지출 용도 등을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후보자, 이건 국회의 상임위의 의원들의 권한과 직접적인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총코스 총액 지우고 후보자가 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아닙니까? 그걸 대변 의원님들이 지지응답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원조입니까? 이거는 상임위의 권한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자료도 제출 안 하고 어떻게 청문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 혹여서 누가 사람이 결혼하시고요. 그냥 청문회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정말 위원장으로서도 우리 정무 저도 위원장이기 전에 청문회를 정말 많이 해봤던 위원입니다. 국회의 권한을 이렇게까지도 능멸할 수 있는 건지 저도 정말 이거 상임위원장이지만 용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